6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죠? 잠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고 우리 오전에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거나 필요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했냐?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 말씀은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아주 작은 세포가 아주 작은 먼지 덩어리가 세포가 되고 그 세포가 몸을 이루어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물고기가 만들어지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며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기뻐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기에 참 자기가 보기에도 만족했다는 말은 완전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오염이 되고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저주가 임했고 오늘날 세상은 병들고 깨진 모습을 갖고 있지만 원래 세상은 완전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완전한 세상을 소망하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이죠.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중에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사람의 창조에 담긴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 4장 2항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이성이 있는 불멸의 영혼들로 지으셨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성결이 부여되었고 그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할 능력도 부여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때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 육지와 나무와
해와 바다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넷째 날 뭐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고, 여섯째 날은 동물과 또 사람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든 후에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큰 작품이 마지막 날에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만 만들었을까요? 여자만 만들었을까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걸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때리면 누구를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한 후에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남자와 여자나 모두 똑같이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네. 남자가 그 띠를 하나 빼가지고 여자가 만들었다 이렇게 네.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첫째, 남자와 여자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27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쓸데없다 이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사명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남자한테나 여자한테나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복을 줬다고요?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이잖아요. 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지금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남자와 여자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형상인 그들에게 자기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리통치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한테 그런 일을 맡길 정도. 그런데 이 놀라운 사명,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남자에게 줬을까요? 누구에게 줬습니까? 그들에게 줬다 이랬잖아요. 그들이 바로 남자와 여자입니다. 똑같이 줬어요. 남자도 줬고 여자도 줬고. 똑같이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고 똑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똑같은 존재다 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면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실제로 남녀 차별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다음에
죄의 영향으로 생긴 거예요. 죄를 지어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이상 공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스스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스스로 살려면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어떻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 결과 신체적으로 힘이 약한 여자가 남자에게 차별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남녀 차별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모든 잘못된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인종적 차별도, 사회적, 경제적 차별도, 남녀 차별도 모두 사라집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차별당했던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오니까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존귀함이, 존귀함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이기 때문에 또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돼요. 남자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똑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함께 남자나 여자나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해 힘써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이성이 있는 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사람이 이성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떠냐?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교회 와라! 예수 믿어라! 이러면 다 좋은 믿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덮어놓고 믿어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분별해라 이렇게 말해요. 분별하라는 말이 뭐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생각하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까마귀는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뭐라고요? 까마귀를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까마귀가 골방이 있어요? 창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까마귀가 마트 가서 옷을 사 입어요. 뭐합니까? 그러나 누가 기른다고요? 하나님이 기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저 까마귀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묵고 사는 데만 신경 써서 되겠냐고요. 17장 32절에 보면 또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 로세철을 생각하라. 로세철가 누굽니까? 소금 기둥.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금 기둥 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로세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질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해내죠. 그때 롯의 아내도 같이 나오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냈는데 자꾸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이 좋아? 교회 다닐 때보다 세상이 좋아? 그 세상에 염려, 미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7절 5절에서 이렇게 생각하라!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또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처럼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불행은 뭡니까? 성도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된다.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신천지 아시죠? 이 신천지가 교회에 와서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단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단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기존 교회에 다니던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집사들집만 찾아가요. 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요. 왜?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아야 전도가 되거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긴 봐. 근데 성경만 읽어 그냥. 읽어 읽어. 생각을 안 하고 읽어 그냥. 달달달달달. 무슨 주문 외우듯이. 주문 외우듯이 성경만 읽으면 뭐 해결이 다 되는 줄 알아요. 생각을 하고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지금 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얘기인데? 나는 이렇게 살기 싫은데? 왜 이런 말이 있지? 하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기도해봐요. 그리고 궁금하면 그걸 들고 목사한테 와야 돼. 목사한테 와서 따져야 돼. 아니, 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냐고. 이게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한번 설명 좀 해달라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 복잡한데 뭐 말씀을 읽으면 되지 뭐 생각까지 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뭘 생각까지 해요? 뭐 그냥 말씀 읽고 믿으면 되지 그냥. 골치 아프게 신앙생활 뭔가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이런 말을 하고 누가 저런 말을 하잖아요. 쉽게 빠져듭니다. 어? 그 말이 맞네? 어? 야, 진짜 그 말이 그럴듯하네? 야, 성경 기똥차게 풀이하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빠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성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 영생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육신이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면 좋을 것 같죠? 예? 좋을 것 같죠? 자, 영원히 사는 것도 급이 있어. 내가 영원히 살긴 사는데 맨날 꼬부랑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기도 잘 안 들려. 근데 이거를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영원히 산다고 좋은 겁니까? 그런 상태로 아무리 영원히 살아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죽으면 사라진다? 죽으면 먼지가 돼가지고 뭐 화장하면 뭐 뼈가루 꽂아가지고 저기 먼지 날리고 그걸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아, 그러면 뭐 하려고 세상 살면서 아둥바둥 살아요? 대충 살다 가면 되지 그냥. 뭐 하려고 착하게 살아요? 나쁜 짓 다 하고 살지. 왜?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니까 남 속이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때리고 폭력이 이러고 사는 거예요. 맨날 술에 쩔어가지고 그냥. 왜? 죽으면 끝이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할렐루야.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육체가 생명을 다할지라도 영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몸을 입습니다. 어떤 몸을?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몸이 죽을 때 그 영혼은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도 영원히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수치스럽게 살아요. 영원히 수치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지옥에서 살게 된다는 것. 신앙 고백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지식과 의와 참된 성질이 부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을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같은 그 모습을 가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 이 몸을 입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말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즉시 그게 아이돌이 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더 우선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인데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성품이 닮았다는 것, 성품이. 하나님이 지식과 의와 성결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지식과 의와 성결이 우리 성품에도 그대로 묻혀져 나왔다는 것.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고 질서 있게 생활하려고 우리가 노력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제멋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많이 나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왜요? 왜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줬다는 것.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명령합니다. 거룩하라 말고 또 명령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신앙고백서 4장 2항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은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범죄의 가능성 아래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심정에 새겨진 율법 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었다.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행복을 누렸고 또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뭐니 뭐니 해도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뭐든지 선택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어디든 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에게 우리를 로봇처럼 안 만들고 이런 자유의지를 줬다는 건가? 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만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우리는 꼭두각시처럼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그걸 못 먹게 만들면 되지. 왜 그걸 먹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처럼 불행한 세상에서 사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막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아마 로봇처럼 살 겁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는 말과 똑같아요. 꼭두각시가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의지가 전혀 없는 물건이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꼭두각시나 로봇처럼 사람을 만들었다면 절대 죄 짓는 일은 없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일 뿐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신의 노예로 부리기 위해 창조하지 않았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는 사랑으로 들려요. 그게 사랑이야. 그게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선택을 맡기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대리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왜 귀합니까? 우리 인간이 왜 귀합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 때문입니까? 우리가 가진 명예나 권력 때문입니까? 세상은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사람을 분별하지만, 성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정말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양반입니다. 그게 양반이에요. 그런 태도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나 자신만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우리의 이웃을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섬기는 우리 이웃을, 아니 우리 이웃보다 더 가까운 우리 교인들을 먼저 섬기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 내민 손을 거두어들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깨고 부수고 죽이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먼저 깨고 부수고 죽이게 하옵소서. 교회에 찾아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며 나를 깨고 부수고 죽여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